오 카밀? 그러니까 카밀 같은 게 들어가면 상대가 이제 결국 바루스 오리아나를 세트로 1, 2에서 뽑았으니까 네. 자르반만 가지고 묵은 게 아니라 카밀 자르반 특패가 세트로 묵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둘 다 뛰는 게 있으니까 와 진짜 서로 이게 하나의 수를 던지면 그걸 잡아먹는 뭐 무작위를 내고 그걸 잡아먹는 바위를 내고 그 턴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쪽 조합이 좀 더 빨리 시동이 걸릴지. 그렇죠. 이게 먼저 주도권의 바텀 쪽에서 T1이 잡을 수만 있다면 얻어들이는 효과는 정말 많을 거거든요. 이게 갈고리 발사가 뽀삐에 어쨌든 W보다 쿨타임이 좀 짧을 거거든요. 이거 갈고리 전멸로 한번 노려보는 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돌려차기 한번 자고 나면 나왔었고요. 참자 참자 라인을 밀자. 그래도 한... 아, 오, 예. 다음에 너한테 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상대편도 그래서... 반응 잘하네. 예. 일단 1다봉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국권한테서의 등 뭐 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렙인데 블루 먹고 그냥 내려오는 동선으로 취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오너는 위쪽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이크는 안 했죠. 좀 묵직해. 누가 먼저? 진짜 많이 누가, 모았거든요. 누가 먼저 시도합니까? 아니 웨이브를 진짜 많이 모아서 아, 네, 장박 한번 근데 아래 쪽 네, 이쪽에서는 딜리까지 했고요. 자, 반격! 그리고 나머지 만들어요! 나머지 만들어요! 와! T1! 자, 위쪽은 뭐 예, 웨이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타워 체력이 비비 체력을 넣었고요. 오너 스킬 체력을 한 번 더 한 번 이마에 찍혀있습니다. 예. 아, 페이커가 아웃솔을 선택했는데 이게 또 커리어적으로 의미가 있답니다. 맞습니다. 오. 커리어 첫 아웃솔 선택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저에게 넘어와서 예. 첫 아웃솔! 아, 첫 아웃솔! 그래서 오히려 첫 솔킬! 방금 패스가요! 아웃솔이 고개를 돌려야 된다라는 맹점을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략 패턴을 예. 노린 맞습니다. 전멸 활용이 나왔어요. 아웃솔의 시스템을 알았어요. 네. 아웃솔도 물대포를 입으로 쏘거든요. 자, 그래도 계속 여기서 여기다 바로 땡겨나가! 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착! 아, 앞에서 맞아줬습니다. 안 잡아! 야. 바텀이 좀 상황이 시급하니까 네. 완전 그냥 순수한 네. 갱보다 한번 뒤로 봐주는 거예요. 오너도 와주면 상대편도 아 빠지죠. 안정적으로 가자. 웨이브 먹는 걸 거들어줘야죠. 예. 저 위에 페이커는요. 근데 대놓고 들어가서 그냥 잡아먹어서 바텀 차이 벌리겠다는 생각이네요. 간다! 페이커도 갑니다! 밀키! 간다! 빨리 잡아야지 한 사람만 봐요! 하나 같이 잡아야죠. 우성! 네. 뒤에서 한번 밀어내고 빠지기만 하면 타워탱은 아웃솔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빠지시나요? 시간이 길게 끌리고 있긴 해요. 계속 충격파 있습니다! 충격파 들고 들어오세요! 이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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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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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이지만 이거 구마이지만 살아간다면 전력... 아 결국 상대편도 한 명은 가져 데려가네요. 와 이게 그나마 그 미드 쪽 싸움에서 전멸을 쓰고 어. 이제 킬을 만든 거라서 예. 여기서 어, 이거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예. 천천히 좀 방어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예. 그럴 때 이제 자르반 중심으로 뭔가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비비는 예. 오, 그냥 보면 달려들어. 여기서 정명령 네. 유성으로 한번 스턴 뽑으면서 들어왔고요. 오, 와 근데 이거 흘려졌어요. 피하긴 했는데요. 아, 이쪽에 비비가 왔어요. 한 명 더 왔어요. 이게 집턴이었을까요? 어쨌든 뽀삐가 위쪽을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의미 있는 킬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 2대2인 줄 알았는데 3대2였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근데 이걸로 가져라! 원래 지금 2판이에요! 구마의 찌를 뚫었습니다. 와 부패사살 10명 전이까지 예. 나서 이거 캐리한 위험해요. 그렇죠. 아직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키엑스가 와 대시간보다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당했어요. 이게 오리아나가 중간에 신발을 섞는 게 아니라 큰 지팡이를 섞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게 좀 무섭거든요. 예. 오 캐리어 쪽으로 세게 캡스도 거의 다 왔거든요. 한번 띄우고. 근데 이거 바위가 묶고 있는 거 손 뜯었어요 지금 자르반이. 날렸고요. 돌진 막았고요. 네. 그러면서 반박 아니고 시작. 네. 주변파요. 구만석 첨지 잡습니다. 전단강님 마무리가. 마무리가 그만한 뽑기의 경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뒷가 좀 더 여유가 있는데요. 와! 핀코스까지! 더블킬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그림이 될 듯 했는데 킬포인트가 9대4까지 벌어진 상황이기에도 위쪽 거 싹 털고 있습니다. G2 G2도 그걸 아니까 부패 사탈 빗나가면요 여기서 그냥 전멸까지 와서 바로 끊고 앞에 정면이 비었죠. 이거를 심지어 정보까지 주었기 때문에 예. 그쪽을 좀 과감하게 칠 수 있고요. 오리아나 원뽀삐까지 아니 미키엑스까지 어디서 음침하게 뒤에서 예. 마공소를 눌러 아, 한 명 날렸고요. 어, 저걸 살아요? 바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G2도 결국 이거를 만회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예. 아 못 잡은 게 아쉽습니다. 이거 누가 집에 가는데 그냥 보내고요.
미키엑스 또 들어올 생각이 아니겠죠? 달려서 다이브할 생각일까요? 위치 체크! 먼저 보고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 전장 판정! 대학골도 오리아나 잡아라! 오리아나 550번이 건져! 오리아나로 띵글띵글 잡아요! 오리아나 갔다! 오리아나 죽었다! 엇박자로 야쏘 합류! 야쏘에게 도움을 써! 최후의 승리를 장렬하고 군대 밀립니다! 오리아나에게 너무 많은 걸 썼나요? 3명이 없어졌습니다! 야쏘가 늦었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이동기를 궁극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바로까지 치는데요? 아 셀 수도 없습니다! 네. 특히 국제전 다전지에서요! 장막 썼죠? 쉽다면 이 야쏘를 깔끔하게 잡아야 돼요! 이 야쏘! 장막 없지? 날뛰는 야쏘를! 뒤에서 일단 아웃을 뽑히기 후에 조합 잡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그게 오히려 진투에서 나오고 있어요. 끝까지 끊기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끌었습니다. 끌었습니다. 안지사마 어떻게 드래곤 한번 스틸해가지고 시간 벌 수 있나요? 이거 스틸이겠죠. 오더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타 싸움은 거의 순간이 네. 반비 이상 꺼졌습니다. 먹고 나올 수 있나요 오더가? 아! 메어본 됐어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드래곤을 제거한 순간 지투는 네! 그럼 싸우자! 그래도 상황이 떨어지면서 이게 더 충격파 연계. 와, 아우렐리온 소리 날려가지고 이거 대비 효과 좀 심하겠는데요? 그냥 일방적인데요, 그러면? 울렸어요. 비벼주고 있습니다. 비벼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비비고 있어요. 아니 진짜 19년의 그 망령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투. 이거 다시 한번 어게 2019 절치부심 지투 5년 만에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드래곤 지우고 위쪽 오브젝트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냥은 못 보내준다였는데 그 그냥은 못 보내준다가 T1에게 반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다.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진 집탈 현재 3명 아웃이거든요. 상륙 작전으로 웨이브는 끊었지만 여기 배포 남아 있고 그나마 아우렐리온 없으니까 한번 일단 지우고 한번 무조건 스틸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T1이 캐원 돌려 끊어질 수 있어요. 오너가 했죠. 이거 밀고 원 플러스 원이 됐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다시 주력과 우려받았죠. 캠프가 앞쪽으로 들어와서 시간도 벌고 뽀삐가 허리 끊어주고 이미 상대방의 드래곤의 영혼이 수호해지고 있습니다.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마유시도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긁어지면 죽습니다. 브로컨 블레이드 칼날이 붙었습니다. 에이스 G2 오랜 시간 LCK를 압박했던 망령들이죠. 물론 오늘 경기 아직 안 끝났지만 그 망령들이 돌아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겼던 D1 이겼던 1세트도 쉽지 않았습니다. 넥서스 깨면서 GG!